공식적인 발표는 다 끝났고요. 이제 Q&A로 가는데, 이제 대학원 관련해가지고, 박범수 선생님. 국정공약 이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없는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바쁘신 분은 지금 따라가세요. 아, 그리고 그, 데니가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부정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간 인포멀한 클럽 같이, 과학, 기술, 사회,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 자연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클럽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저기 데니한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저 김성현 선생님한테 그 연락을 주시면은 부정공하는 사람 중에서 그, 그런 그룹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오늘 데니랑 얘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 그 지적이 된 게 그 학부생하고 대학원생과의 어떤 그 유기적인 관계가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거를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만약에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이제 뭐 연구소 쪽으로나 계속 정치 개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다른 사조직이나 연구기관 쪽으로 가는 게 궁금하시죠? 양쪽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관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라는 정책 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에 두 개가 있거든요. 스테피하고 키스텝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취업연구소와 관련된 어떤 관리나 뭐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이거 Q&A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STP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영과학대학원 쪽이나, 약간 비즈니스 쪽에 더 관심이 있고, 매니지먼트 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 여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이 좀 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거를 전반적으로 사회 안에서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약간 이게 두 부절을 딱 할 수가 없는데, 뭐 그런 약간의 그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기업 모형 이런 건 안 할 텐데 그래도 기업도 사회 중에 하나니까 경영과학 쪽에서 수업이 오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노베이션 폴리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고 대학원에서 수업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학원 책자예요. 네. 장학제도 관련된 게 하나 없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문과 쪽 대학원은 학비를 내고 다니고 대학, 그러니까 이공계 대학 랩은 돈을 받고 다니고 그런 인식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궁금해요. STP에서는 돈을 벌고 다니는. 제가 짠순이로 하면 그 얘기가 없었네. 저기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풀타임 학생들은 다 카이스트 장학생들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카이스트 국비 장학생이나 카이스트 장학생도, 완전 프리는 아니잖아요. 조금 내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액수는 좀 적지만은, 내는 거. 그 정도는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TA, 그러니까 조교, 수업 조교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있는데, 거의 연구 조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관심이나, 그리고, 시간 배분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조교의 그런 활동을 이렇게 배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대학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프로젝트가 좀 있어가지고 조교 수업조례도 하고 연구조례도 하면은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은 승리가 제가 약간 법조치자리에서 클래스에서 속도하고 가는 문제 내고 속도하고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받는 페이 수준은 그러니까 조교비 등록을 받는 거는 이공계 속사들에서 되게 랩비 적게 주는 랩보다는 많고요. 엄청 많이 주는 랩보다 적어요. 독특한 웬만큼은 그 랩비 받는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좀 된 다음에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뭔가 기회가 많고 정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이 많고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너무 많으면 우리가 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은 아마 그 이공계 교통 수준 정도는 그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학교 정책이 되게 넓은 개념인데 이제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학기술 정책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팀 안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아, 네. 그 어떤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관심이 있으면 그게 우리 그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쪽 관련된 그 수업을 좀 열려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관련된 어떤 다른 분들을 초빙으로 해가지고 그 지도도 하려고 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미싱하고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거를 좀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우리 필드가 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필드들은 조금 여기 석사 논문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몇 개는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이제 좀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말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또 공대 같은 경우는 연구실에 이렇게 배치돼서 한 교수님 밑에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도 뭐 그런 주제로 나오는데 스티페 대학원은 뭐 지도 교수님 그런 거 있나요? 아니면 연구 주제나 지도 교수님 같은 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그 지도 교수는 그 석사 지도 석사 지원할 때는 지도 교수를 안 정해도 되죠. 근데 박사는 지원해도 되는데. 지원해야 되는데, 그 지정하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 펄리스는 뭐냐면요.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수업 듣고 경험을 한 다음에 정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경험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 관심이, 그리고 또 지도교수 정하는 게 쉽지는 않고, 도박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이게 그 복잡한 다이나믹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서로 퍼스널도 좀 맞아야 되고 그 관심 분야도 좀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한 학기 정도 그 지나고 나서 정하는데 뭐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고 학생들의 생활은 그 이공계는 무슨 자기 랩이 있으면 선생님 그렇게 구별이 돼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 같이 그런 부분 없이 한 공간에서 있어요. 조금 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교수님은 그 랩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하던 연구가 있고 좀 이렇게 파생된 연구 이거를 이제 거의 하게 되는데 이제 STP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전문 분야가 있고 전공 분야가 있으시지만 조금 다른 거를 되게 제안하고 교수님이 관심 있으면 교수님도 같이 연구하실 수도 있고 이래서 조금 그게 많이 열려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토픽을 찾는 어떤 그런 부분이 창작의 고통이 조금 있는데 좀 자유로운 어떤 그런 학문의 자유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제 약간 그 리서치 페이퍼를 쓰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뭐 석사 논문 주제 나오는 케이스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프레임워크가 없는 건 아니고 스트럭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면은 지도를 갖다 상세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사람은 자유를 많이 주고 그 각 케이스별로 그 테일러를 합니다. 이게 워낙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뭐 IT 정책 이렇게 그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나는 IT 정책에 관심 있으니까 딴 건 관심 없고 이것만 해야지 그렇게는 안 돼. 다른 것도 많이 보다 보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도 더 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 그 시너지 효과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저기 좋은 주제를 찾고 그 항상 그렇듯이 그 좋은 주제 찾는 게 연구의 반 정도로 진짜. 왜냐면은 그 자기의 그 에너지와 시간을 잘못 딴 데다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면 큰일이니까 한 반 정도는 거기에 다 이것저것 공부를 하면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을 해가지고 좋은 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오리지널 리서치고 그 오리지널 리서치는 교수들이 뭐 자기가 한 열댓 개 갖고 있다가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니셔티브 해서 수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은 이제 그 이제 지도를 하는 거죠. 약간 그 그런 면에서는 이공계 대학과는 좀 다른 많이 다른 거죠 사실. 고정봉 혹시 질문 없나요?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그냥 아니 이미 했는데 네. 아 했어요? 이미 안 돼 있어가지고 아직 합격이 못 받은 아 저 그 뭐지? 그 지 브록 후에 진로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아 네 대답을 했습니다. 그 졸업한 선배들의 얘기나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제 논문을 제출했어요. 졸업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제출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 NHN 같은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운영을 했었죠. NHN 같은 경우에는 정책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 파트가 있어서 그 IT 정책이나 뭐 통신 정책 그리고 또 그 정부 기관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다루는 부서가 있어서 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맥킨지, 뭐 AT 커니 같은 이런 그 컨설팅 펌들도 요즘에는 공공기관들이 클라이언트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뭐 서울시나 뭐 과학기부나 정부나 그래서 그곳에서도 수요가 꽤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출연연구원이나 이런 뭐 공공기관 말고도 사기업적으로도 길은 굉장히 많아요. 뭐 삼성이나 LG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 정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기업들, 뭐 IT 기업, 통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또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교육의 목표는 어디다 내놔도 그 정말 그 굉장한 그런 어떤 문제를 키워서 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우리 필드가 다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단은 뭐 꿈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 김현수 분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단순히 뭐 문제 하나 잘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하고 그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 어떤 중간대적인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 수요가 점점 그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더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 선생님 중에서 다 없으시면 그러면은 이걸로 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